가전제품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 들으면 좋을 소식입니다. 앞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당장 이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. 어떤 제품을 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한나 기자. 네, 이한나입니다.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오는 금요일부터는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 10%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? 네,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최고 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%를 가구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줍니다. 환급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, 공기청정기, 김치냉장고, 제습기, 에어컨, 냉온수기, 그리고 냉장고 등 7개 품목입니다. 그동안은 시범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. 이 기자, 그럼 이게 뭐 앞으로 으뜸 효율 제품을 사기만 하면 뭐 무조건 다 10%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그렇진 않습니다. 기준이 있습니다. 대부분 1등급 제품이 해당되지만 에어컨, 세탁기 등은 일부 2등급 제품도 가능합니다. 또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 환급 재원이 약 240억 원인데요. 조기 소진 시 지원도 종료됩니다. 네, 구매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전해주시죠. 네, 구매한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, 제조 번호 명판,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.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처 모두에 적용됩니다. 이 자료들을 구비한 후에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 효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 SBS CNBC 이한나입니다.